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나온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은 목사님과 금요심야 찬양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한 지금부터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쯤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그 제가 그 당시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아 이런 영화가 있구나. SF 영화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건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다 아시죠?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쇼킹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기계 인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마징가 뭐 제트라든지 로봇 태권브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은 그 쇠로 만든 그런 그 로봇들이거든요. 근데 뭐 깡통 로봇 뭐 이런 건데 완전히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로봇과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도 있고 다 사람하고 보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은데 기계 인간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뭐 몸에 고장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거, 정말 놀라운 그런 기술력을 지닌 그런 기계 인간이 미래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다니는 곳마다 다, 총 쏘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코너라는 사람이에요. 존 코너가 누구냐면은, 그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인간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방어용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인간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고 핵전쟁을 일으켜서 30억 명이 되는 인간들이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기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미래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그 기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거의 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아주 위대한 그런 군사 지도자가 있는데 존 코너라는 그런 군대 사령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새롭게 이제 그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인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존 코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그 사람을 미리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낸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면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뭐 터미네이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그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 SF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뭐그 충격적이었고 또 그다음에 재미도 굉장히 있어서 많이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시리즈가 1, 2, 3, 4, 5뭐 최근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서 이제 아 저게 가능할까? 기계가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기계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기계가 지배할 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과연 올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수 있을까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사람이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올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인공지능, 지금 집에 인공지능을 놓고서 이제 뭐, 인공비서라고 해가지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러는 시대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기계가 나중에 점점 발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간은 지배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그 지배한다든지 그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은 뭐 아주 컴퓨터, 뭐 계산기죠. 아주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게 AI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갖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나쁜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했을 때 그게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라는 것, 기계 인간이라든지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발달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간 살상용 무기로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세계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악한 사람들,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갔을 때는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건데,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인간을 지배하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얘기는. 그거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터미네이터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그 본문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산을 들여 산이 바다에 뭐 던지라 하면은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믿음이 지금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는 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보내자, 제자들에게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사역을 전도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막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아라고 이런 했는데, 자기들이 하니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나한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것을 좀 더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믿음이,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뭐 다른 데서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믿음이 그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더 커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질이 문제지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 믿음이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겨자씨 본적 있으시죠? 없나요?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책갈피 같은 데에다가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뭐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가 정말 그렇게 작은데 그러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것이 있으면은, 오늘 보니까 이제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긴다. 그 뽕나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누에가 먹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뭐 흔한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데, 뿌리가 굉장히 깊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서 그거를 뽑는 것이 그 거의 힘들 정도로 그렇게 깊이 뿌리가 박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뽕나무를 뽑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냥 말로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 뽕나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처럼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터미네이터 얘기하면서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냐면은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 속에 영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AI는 AI라든지 AI가 뭐 사람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그 양이 적구만임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 저 사람은 정말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야, 저분은 아주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양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그 믿음의 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고서 선포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작더라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내가 믿음을 더해 줄게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겨자씨 하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종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길 것이다 얘기하면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에게 오면은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는데 이리 와서 밥좀 먹으라고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은, 정말 그 소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소유하고 똑같아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들어와서 당연히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발식을 물도 떠다 주고 그다음에 주인의 밥상 차려주고 다한 다음에 자기는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종의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과 겨자씨, 그다음에 큰 믿음이 있으면은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종의 얘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생뚱맞게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자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리라,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리라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누가 잘났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까지도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크다, 내가 정말 더 능력을 더 받아서 주의 정말 놀라운 일을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게 종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생명을 위해서 조금만 그 먹는 게그 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도 하는 게 종인데 너희가 이런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크게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그런 그 종인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끼는 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느껴주니까 나중에 나에게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저 엘리에셀을 그냥 후사로 하십시오.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종인데 그 엘리에셀이 그 종으로서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나중에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그 라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가 노인의 몸을 이끌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둘러보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그 사역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좀 있나 보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더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처음에 주님 앞에 겸손했던 겸허했던 그런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는 나쁜 사람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까? 자, 따라서 하세요.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다.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그 박노해라는 시인이 한 말이에요. 박노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박노해는 누구냐면은 전남 고흥에서 이제 그쪽에서 자랐던 사람이 아주 시골에서 그 굉장히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라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고 이제 16살 때 설린상고를 야간으로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막일을 해서 뭐 섬유 공장에 다니고 화학 공장 뭐 그다음에 자동차도 운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향린교회 청년부를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야학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는 아주 반 그런 체제 단체를 결성을 했죠. 산업혁명을 결성해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발간을 했는데 무려 1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지금처럼 뭐 책을 이렇게 선전한다든지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냥 입소문을 타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100만 부가 팔렸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인데 나라에서 이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구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1년도에 구속을 해서 24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서 어떤 그어 어떻게 구형이 됐냐면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조목으로 사형이 구형이 됐어요.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 해가지고 사형이 구형됐는데 그러고서 한 1년 동안 법적인 투쟁을 해서 간신히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그게 감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시집을 계속해서 내고 에세이집도 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인데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특별 사면을 해서 풀려났죠. 근데 이제 그 뒤로 2000년 이후부터는 내가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그러니까 뭐 이제 좌와 우가 좀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내가 세계를 둘러보겠다. 세계에서 좀못 사는 사람 나라들 정말 힘들고 가난에 처한 이런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좀 넓히는 그런 길을 가겠다 하면서 세계 이제 사진기 하나를 들고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지역과 분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다니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뭐 사진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시집이라든지 에세이집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독방에서 이제 혼자 있는데 어떤 이제 죄수 한 명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 박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박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그게 막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절 받으십시오, 절 받으십시오. 절이면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 받는다는 얘기가 절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절이라는 말이 그 원래 의미가 절을 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것이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절 받는다는 말이 어원이 그 절을 낮추어 가지고 하는 게 절인데. 그러니까 절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절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낮아지고 열려지고 너그러워져서 그 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그 바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로 흐르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가지고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부터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은 물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큰 물을 받아주는 거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렇게 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큰 가슴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우리말의 어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아내. 아내는 어디서 어원이 왔을까? 아내. 여러분 그 남성 동무들 아내 있으시죠? 네. 자, 아내가 어디서 왔어요? 아내. 집안 사람. 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안에 떠 있는 해. 집안 사람하고 내 안에 떠 있는 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내가 내 안에 떠 있는 해예요. 근데 해는 늘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밝게 밝게 빛나야 되는데 그 해가 갑자기 막 먹구름이 끼고 막 이게 안 좋아진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책임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내는 정말 존귀한 존재고 해와 같은 존재, 내 안에 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잘 받들어 보시고 아내를 위해서 정말 아내가 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나뿐이란 말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나뿐이란 말의 어원은 그 나쁜이다. 이게 나뿐이고 좋은이라는 어원은 어떤 걸까요? 좋은은 좋은이란 말의 어원은 주는이라고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해요. 주는. 그래서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이런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중심적이고 나뿐이고 나만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잘하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정말 좋은 사람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주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 그 주는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나 중심적으로 믿음을 주님께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나를 자랑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믿음, 내 안에 생명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위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정말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 받아서 주위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 그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싱크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정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분한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를 아버지 불러주시고.